와, 날씨가 진짜 미쳤어. 너무 더워. 오늘 또 누굴까요? 오늘은 난 사실 누가 오는지는 대충 알고 있는데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뭐야? 뭐야? 이거 에스파트 이게 뭐야? 어 뭐야? 어 놀래라. 어 야 뭐야? 우와. 어 나 와. 아 라이브였어. 어 와. 와 나 몰랐어. 진짜로. 어 찐 몰랐어. 자 창민이. 와 창민이. 아니 사실 막 데뷔했을 때 나랑 같이 방송 정말 많이 했거든. 데뷔하고 그 심심타파 게스트를 한번 나갔는데. 맞아 맞아. PD님이 야 쟤 웃긴다 그래가지고 첫 고정이 첫 고정. 첫 고정이 심심타파였던 거야? 첫, 제가 그때 진행하는 거랑 이렇게 다 맞아, 배웠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요즘에 어디 불려가면 근본 없다는 얘기 많아가지고 근본 없다는 얘기. 왜냐면 신영이나 나나 근본이 많이 없거든. 아니 그래서 오늘 아니 어쩌다가 우리 방송을 찾아왔지? 그러니까 여기 근본 없는 방송에 근본 없는 방송에 활용 점정을 찍어라. 보통 원래는 뭐 앨범이 나오거나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이. 기사님 근데 출발 아시죠? 출발해야 돼요? 아니 좀 내리게 하게. 이게 근본 없는 출발하러 가족이 여섯 개가 왔어 지금. 출발 안 해요?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야지. 제가 가야 되는 곳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가고 그렇지, 싶은 그렇지. 곳을. 오케이.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어? 아... 잠깐만 집이 가깝지 않나? 집이 저, 혹시 어디세요? 저는 남양주 그 부모님이랑 합쳐가지고 자 갈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Let's go! 요즘 좀 근황 간단하게 아, 아니 안 그래도 권희가 저기 라디오스타 나와서 너무 아니, 얘기를 많이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제 트로트로 가려고 하는 거야? 아니 아니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곡을 가리지 않고 써요 권희한테 심지어 데모 구한다고 했을 때 제출한 것도 댄스곡이었거든요 근데 졸지에 권희가 라디오스타 나와가지고 창민이 이창민 씨 뭐 합니까? 이랬더니 남양주에서 트로트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저는 뭐 트로트도 쓰고 뭐 댄스도 쓰고 장민님이 이제 가장 애착 가는 곡 아 저는 네. 사실 가장 애착 가는 곡은 항상 바뀌어요 곡이 발매되는 기준으로 네. 가장 최근 곡이 가장 애착이 가죠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게 두 개 다 트로트라서 어? 오. 네. 하나는 이제 백봉기 씨 네. 지금 보이스트롯도 하셨고 하신 배우 하시고 예전에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왔던 배우 그분이 앨범을 제곡을 가져가셨어요. 와 제목이 요물. 요물. 야 좋다. 가사도 직접 쓴 거야? 네 가사는 제가 무조건 100% 다. 노래 한번 들어보자.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백봉기님의 요물 오케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작곡, 작사. 자는 처음이라는 꼬리를 쳤었지 내가 징긋징긋 날려대면 심장이 녹았지 나 같은 여자로서 요물 내 맘을 다가져간 그대여 요물 뭐뭐뭐 말만에 다 해줄게 오빠가 할 수 있는 아 짜증나게 좋아 이런 곡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맛깔나게 잘 쓰지?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들어본 듯한 느낌인데 없어요. 아니면서 편하게 흥얼거릴 수 있는 그 편한 멜로디를 그게 진짜 잘 쓰는 거잖아 고맙습니다 너무 좋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네. 아니 가사도 쓰셨다는 게 그러니까 가사 이런 게 있어요 뭐야? 뭐 되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건지 몰라도 네. 뭐 오늘 오빠가 다 해줄게 네, 뭐. 아니 그러니까 거기만 들으면 아니고 뭐 원하는 건 뭐야? 그거 오빠가 다 들어줄게 이런 거 오빠 갑자기 다 해줄게 거기만 잘라서 이야기하면 이상하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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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이라는 게 확실히 트로트가 되게 직설적인 거랑 이런 게 창민이랑 좀 맞는가 보다 그 트로트에서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위트 있는 표현들, 표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저렴한 느낌이 아니고 그렇지. 뭔가 어른들이 하는 그런 충청도 어른들이 할 법한 쿨함, 예, 가시가 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 맞아.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이 요물 이 노래는 왜 애착이 가요? 곡 작업을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60개 정도 했더라고요.
그 곡의 첫 스타트였어요. 올해 첫 스타트. 한 소절 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5, 6, 7, 8. 요물 내 맘을 다 가져간 그대여. 어, 슬퍼. 요물 뭐뭐뭐 말만을 다 해줄게. 아, 좋다. 아니, 이거 발라드로 해도 괜찮겠다. 발라드 버전 해주세요, 형이. 내가? 네. 왜 창민이가 있는데 왜 내가 해? 창민이가 해줘야지. 아니, 저는 정말로 딱 제 포지션이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르고 싶어서 쓰는 건 아니에요. 아. 저는 또 2AM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해버리면 저희 팀 이미지랑은 좀 다른 행보를 가게 되죠. 맞아 맞아. 아, 너무 좋다 근데. 자, 2AM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나고 좋네. 그렇죠. 이 네 명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창민이 안경 쓰고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그쵸, 눈 그러니까. 양쪽 다 2.0이거든요. 기억나. 왜 안경 썼어? 쓰라고 해가지고. 진영이 형이 이게 보더니 넌 안경 쓰자 이래가지고. 오. 네. 그 JYP에서 세 명씨였거든요. 원투의 호범이 형님, 김태우 형님, 그다음 저 이렇게 셋이. 근데 왜 본인은 안 쓰시지? 안경으로 안 되나? 안경으로 안 되나? 그거 알아? 2AM이 원래 JYP가 아니야. 응? 저희는 데뷔 큐브에서 JYP인데 데뷔를 큐브에서 하고 이 집을 JYP에서 하고 죽어도 못 보내부터는 이제 빅히트에서 어? 위탁 매니지먼트를 왜 그랬을까? 근데 그 당시에 진영이 형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었던 게 시혁이 형이 발라드를 너무 잘 쓰니 아오. 그 프로듀싱을 받는 게 너희한테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아오. 내가 보기에 창민이 좀 연애할 때 나쁜 남자 스타일일 것 같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되게 막 자상한 느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맞지? 그럼 어떤 게 제일 이건 싫다 이런 게 있나요? 어? 연애할 때 혹시 뭐 보는 것 중에 이건 이런 분은 절대 못 만난다나 뭐 이런 거 있나? 아니요, 그런 거는 없는데 네. 저를 설득을 하면 어떤 것도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는 상황이면 어떤 상황도 괜찮아요. 만약에 뭐 우연히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여자친구가 뭐 다른 남자랑 있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게 제가 납득이 갈 만한 상황이면 그 상황을 이해를 해주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그 자체가 좀 아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확실히 다르구나. 근데 확실히 왜냐면 나랑 다른 게 나는 전혀 상관없어. 예를 들면 뭐 전 남자친구와 단둘이서 뭐 술을 마셨어. 그 상관없어. 아 그래요? 아니 왜 뭐 난 뭐, 그걸 뭐. 나를 설득 못할 것 같은데 그 아니 그게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설득하고 마시고 뭐 말도 안 해도 돼. 왜? 그게 왜 무슨 상관이야? 되게 쿨하시네. 쿨한 게 아니고 많아요? 아니 그녀를 믿는 거지. 에 그건 다르죠. 그리고 내가 너무 자신이 있는 거고 어 가고 싶으면 가 거지. 막상 일해놓고 제발 가지마. 아 왜 마셨어? 막 이렇게. 어우 전 남친이랑 술은 좀 마음적으로는 좀 내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 날 지금 설득해봐 왜 그랬어? 라고까지는 안 하는 그러면 스타일. 남사친이랑 1박 2일 여행 간대. 괜찮? 1박 2일 남사친이랑 단둘이? 아니 뭐 견 짝짝 맞췄어. 전 상관없어. 근데 왜 게스트 불러놓고 계속 연애 얘기를 연애 얘기 우리 되게 좋아해. 나 불러놓고 왜 갑자기 3MC처럼 나에 대한 질문에서 계속 연애 얘기밖에 안 해. 아 이러다가 3MC 될 수도 있는 거야. 창민아 좀 미안한데 우리가 너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궁금한 아니 그러니까 게스트 불러놓고 하나 물어봤다가 아 창민씨 뭐야. 오케이 그러면 그 하나 물어볼게요. 아니 물어보고 그때부터 조용! 자. 야 게스트한테 조용히 말해. 게스트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라고 했는데 조용하래. 조용하라면 어떡해. 그, 다음 질문 주시죠. 좋습니다. 군악대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지. 그때 좀 자주 불렀던 노래. 자주 불렀던 노래라기보다는 네. 오디션 볼 때. 오! 군악대 입대 시험 볼 때 노래를 맞아. 다 불렀는데 마지막에 이제 2차 같이 물어보는 게 트로트 블루라 그러더라고요. 맞아 무조건. 왜냐면 네, 그러니까, 이 대중 행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트로트. 공연장에서 트로트만큼 좋은 노래가 없어. 그죠. 따라 부르기 싶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노래. 그래서 무슨 노래 불렀어, 트로트? 저는 현철 선배님의 사랑의 이름표. 어? 왠지 잘 어울리지, 왜? 그 이 어플 한번 써서. 이거? 네, 이거 아, 라이브로? 라이브로 좀 한번. 좋다, 좋다. 오. 하! 에이! 하부터 끝났다. 자, 여러분 이번 순서는 창민이가 부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만수무강하세요. 나나나나나, 에이.
너를 붙여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아 잘한다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아 확실하게 중요하지 확실하게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와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좀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순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런 별을 붙여줘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붙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사투리 쓰는 것도 너무 좋아 확실하게 붙잡아 아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요 아, 아, 아. 너무 좋다